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관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과학 지문으로서 고체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게왜더 빠른가에 대한 어떤 물리학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p your finger on the surface of a wooden table or desk. And observe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탭은 두드리다죠. Your finger, 두드리다. On the surface, surface는 표면입니다. 해서 wooden table이나 나무로 된 테이블이나 데스크에 똑똑 두드려 봐라. 그리고 observe는 관찰하다. 관찰해 봐라. The loudness of sound you hear. 네가 듣고 있는 소리의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라고 첫 문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n place your ear. Place는 뭐뭐에 뭐뭐를 위치시키다. 뭐 푸다고 똑같은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Your ear를 flat on the top of the table or desk. 테이블이나 데스크의 탑에 평평하게 이게 이제 평평하게 부사로 쓰였겠죠. 너의 이어를 평평하게 위치시키고, with your finger about one foot away from your ear. 자, one foot away from your ear 그랬으니까 1피트 정도, 1피트 정도로 27cm 정도를 띄어서 이 이어에 tap the table top, 탑을 두드려 보라는 소리예요. And observe the loudness of sound you hear again. 그렇다면 실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탭을 이제 두드려 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냥 서가지고 테이블이나 여기를 이렇게 탭해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귀를 이렇게 대고 여기를 탭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죠. 소리의 라우드니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 1에서는 두드리고 이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겠고, 여기서 귀를 기울이면서 두드리니까 이것은 어떤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이런 두 개의 실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 volume of the sound. 볼륨은 이제 크기, 부피를 얘기를 하겠죠. 네가 듣는 volume of the sound, 소리의 크기는 with your ear on the desk is much louder. 데스크에서 is much louder, 더 크다 than with it of the sound wave are capable of traveling through many solid material as well as through air. 여기서 sound waves, 음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파동이니까, 사운드 웨이브를, 사운드는 소리는 음파, 사운드 웨이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운드 웨이브는 capable of, can하고 똑같은 거죠. 가능합니다. traveling through many solid material. 고체 재료를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기를 통해서와 마찬가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olid like a wood, for example. solid, 고체라고 하는 것은, 고체는 뭐 딱딱한 얘기를, 딱딱한 재료들 얘기를 하겠죠. 고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삼상이라고 하는데요. liquid, 액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as,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물질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운드 웨이브가 다, 소리는 이세 가지 상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솔리드를 통해서 전달이 될때 라우드니스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olid like a wood, for example, transfer the sound waves much better than air. Typically does because the molecules in a solid surface, a substance, are much closer and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than the air in air, than they are in air. 자, 여기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ransfer the sound waves much better. Solid가 transfer,
전달시키는 게 소리 음파를 전달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 에어보다. 왜냐하면 because the molecule은 분자들이겠죠. 분자들이 이런 solid substance 고체 물질에서 much closer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팩트 모여 있다, 함께 모여 있다, 뭐보다 에어보다. 그러니까 에어 그리고 여기에 솔리드를 비교를 하자면 분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 솔리드는 좀 더 팩트 되게 이렇게 구멍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물질들이 분자들이 몰레큘들이 분자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파가 이동하는 게 더 소리 속도가 더 빠르고 그것 때문에 사운드가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allows. allow 하면은 유명한 5형식 동사 허용 가능하다. 뭐하게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허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분자들이 좀 더 가깝게 붙어 있고 훨씬 더 집약적으로 돼 있는 것은 고체가 carry the waves 이 진동 음파를 carry 전달하는데 좀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resulting 이는 어떤 결과를 낳고 낳으면서 결과를 낳으면서 a louder sound 더 큰 소리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솔리드에서 더 소리가 큰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 이러한 좀 더 분자들이 구조가 가깝고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깝고 훨씬 더 집약적으로 분자가 모여 있는 고체는 뭐 사운드 웨이브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렇게 쉽게 전달한 음파가 소리가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더 큰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density 밀도를 얘기를 하겠죠. density. 그래서 밀도를 영어로 D로 표현을 하죠. 공기 자체의 밀도는 또한 작동을 합니다. determining factor. determining factor 그러면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the loudness of sound waves passing through 그것을 통과하는 소리 음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가 지금 소리는 음파고 음파는 트래블을 해야 되는데 트래블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된다면 이거는 소리가 크게 되지는 거죠. 이 크게 되지는 것은 뭐에 결정 요인이 있다? 그 물질들, 분자들 어떤 밀도가 높으면 density가 높으면 소리가 높다, loudness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density가 낮으면 loudness가 낮다. 그러면 이 경우를 solid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경우를 이제 ai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소리의 크기는 뭐에 좌우가 된다? density, 물질의 밀도에 좌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